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사찰 여행,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황량한 들판을 지나가다가 미친 코끼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엄격결에 우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 우물 밑에는 네 마리의 독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있는 칡넝쿨을 붙잡고 안간힘을 쓰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독사가 있고 위에는 미친 코끼리가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설상가상으로 칡넝쿨을 검고 흰 두 마리의 지가 갉아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참 난감해하고 앞이 깜깜해하고 있는 찰나에 칡넝쿨에서 달콤한 꿀이 똑똑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꿀을 먹으면서 모든 지금 이 위급했던 상황을 모두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비유한 한 구절인데요. 끝없는 욕망 속에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저는 지금 참 좋은 사찰에 왔는데요. 여기는 칠연산 칠장사라는 사찰입니다. 철당가는 유형문화재 제39호입니다. 조선시대 중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총 높이가 11.5cm, 직경 0.4cm, 지주 높이는 3m입니다. 당간이란 부처님과 보살님의 공덕과 위신을 기리는 장엄용 불교 용구인 당을 달기 위한 깃대를 말합니다. 칠장사 사적비입니다. 입구에 있는 이 당간지주 옆에 있는 화강암 비석인데요. 1671년에 건립된 비석입니다. 여기 칠장사는 신라시대의 선덕여왕 때에 자장율사에 의해서 창건되었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해소국사가 왕명에 의해서 중창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해소국사가 7명의 도적을 교화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사찰입니다. 7명의 도적이 나쁜 짓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7명의 도적 중에서 한 도적이 절에 와서 그 물 바가지가 황금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황금 바가지라고 생각해서 그 바가지를 몰래 훔쳐서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 그 황금 바가지가 평범한 물 바가지로 변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한 도적만 그런 일이 겪은 것이 아니고 다른 도적들도 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 도적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해소국사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다. 해소국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제자로 받아줄 것을 간청드립니다. 해소국사님은 흔쾌히 그 7명의 도적들을 제자로 받아들였고 7명의 도적들은 열심히 수행정진하여 결국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 뒷산의 이름이 칠현산이라는 이름이 되었고 그때 이후로 이 절의 이름도 칠장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1726년에 조성된 소조 사천왕상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동방지국천왕, 오른쪽에는 남방증장천왕이며 발밑에는 탐관오리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왼쪽에는 서방광목천왕, 오른쪽에는 북방담운천왕입니다.
여기 칠장사의 중심 정각인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에는 주불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대웅전은 조선 후기에 지은 정각으로서 현재 보물로 지정된 정각입니다. 대웅전 목조 서가 삼존불 자상은 경기 유형문화재 제213호입니다. 이 삼존불은 1685년에 제작되었는데요. 불상의 신체 비례와 조각 수법을 볼 때 모두 전형적인 조선시대 후기의 불상입니다. 본존불인 서가열의 자상은 얼굴을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모습입니다. 17세기 전 중반에 제작된 불상과 비교해 볼 때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고 있는 아미타 수인을 하고 오른손은 손가락을 펴고 바닥을 가리키는 항마 촉지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계신 제아가라 보살이 약간 작고 오른쪽에 계신 미륵보살이 또 계십니다. 영산회상도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3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산회상도란 서가모니 불이 영치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한 모습을 그린 불화입니다. 대웅전 옆에 있는 봉업사 석불 입상입니다. 여기 계신 부처님은 봉업사 터에 있던 것을 죽산 중학교로 옮겼다가 다시 여기 칠장사에 모신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고려 초기에 불상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명부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명부전 안에 있는 여기 지장보살과 전체의 21구대는 모든 시향님들은 일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장보살님은 지옥 중생을 모두 제도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큰 원력을 세우신 분이시죠. 그리고 지장보살님의 좌우에는 도명존자와 무독귀양이 항상 옆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님 옆에 합장하고 계신 도명존자는 그 유래가 환웅기에서부터 유래가 되는데요. 환웅기에 사자를 따라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앞에 갔는데 그 동명이인의 도명스님과 착각을 하여 잘못하여 저승에 갔다가 다시 세속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반대편에 계신 무독귀양님은 지장보살 본원경에 어머니를 찾아온 딸에게 그 지옥 세계를 보여주는 분으로 무독귀양님이 나오십니다. 여기 있는 삼층석탑은 죽산 옛사지에 각 주제들이 흩어져 있던 것을
중림리의 성원목장이라는 곳에서 복원을 했다가 다시 여기 최장사에 기증을 하여 여기에 모셔놓은 그런 석탑입니다. 이 석탑은 재질이 화강암이며 고려 전기의 석탑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올라오는 길에 어사방문수 합격다리라는 이 길이 있습니다. 여기 어사방문수의 그림도 있죠. 조선 중기에 그때 방문수라는 사람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올라가던 중에 여기 칠장사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 한과를 주시면서 나한전에 올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방문수는 나한전에 가서 한과를 올리고 담에 들었다고 합니다. 나한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8줄의 답안 중에서 7줄의 답안을 알려주시면서 나머지 한 줄은 방문수 보고 직접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수는 꿈일 때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시험 문제와 답안을 생각하면서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험 보는 날 그 나님이 가르쳐 주신 문제와 답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쓰게 되었고 박문수는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였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사 박문수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지고 여기 나한님이 그만큼 신통력이 많으시다는 이야기도 되고 이곳에서는 많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시험 때 되면은 많이 와서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나한전 앞에 있는 해소곡사 비입니다. 해소곡사는 고려시대에 안성에서 출생하셨고 10세에 출가하고 17세에 가르침을 선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28세에는 왕명에 의해서 국사로 책봉되어서 많은 교화를 펼치신 스님이십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여기 칠장사에 와서 크게 중창도 하시고 칠장사에 주석하시다가 그리고 입적을 하셨는데요. 입적하신 연세는 83세였다고 합니다. 궁예가 10세까지 여기서 활쏘기 연습을 했었던 그 터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의정 임꺽정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의정 임꺽정이 갓바치 스님이신 병해대사에게 바쳤다는 임꺽정 부처님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의정 임꺽정이 관군들을 피해서 머물렀던 곳이 여기 최장사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예전에 SBS 드라마였던 임꺽정의 촬영지였다고도 합니다.
이제까지 아름다운 사찰 안성에 있는 칠장사를 둘러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궁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사 박문수 이야기, 또 임꺽정 이야기, 또 해소국사와 일곱 성인이 된 일곱 도적의 이야기까지 이 사찰에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모든 중생들이 여래의 지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어리석고 미혹하여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 모두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자비를 다 갖추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라면서 사찰 여행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사찰 여행 동행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